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맥주의 기초고요. 사실 오늘하고 다음 깡까지만 들으셔도 맥주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이 친구 맥주 잘 알아 이런 소리를 듣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에 대한 기초를 말 그대로 알아볼 거고요. 맥주란 술 자체가 어떤 술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맥주의 재료까지 오늘 할 거고요. 요 3, 4는 상사 파트는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 이제 저번부터 제가 맥주는 어떤 스타일인지 아는 것, 맥주는 이 맥주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마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수업에 이렇게 술 가지고 오니까 되게 재밌지 않나요? 술 싸들고 이렇게 수업 보니까 뭐 나는 주량이 세서 뭐 맥주 뭐 500cc, 1000cc 먹어도 안 취한다 그러면 맥주 드시면서 수업 들으셔도 돼요. 네, 관계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 허락만 해주신다면 맥주 마시면서 수업하고 싶어요. 예, 녹차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실 네 가지 맥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있는 맥주, 제가 이거 잡은 기준은 물론 서울에 있는 마트랑 시화에 있는 마트랑 수입 맥주 매대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근데 어딜 가도 있을 만한 마트 라인업을 오늘 말씀드린 게 네 가지니까 이건 뭐 전북 구례 이마트가도 있을 거예요. 네. 아, 구례 비아바라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맥주에 관련돼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한글론 이거고, 예, 영어론 이거죠. 뒤에 이제 세계 각국의 말들이 나올 겁니다. 저도 못 읽는 거 있어요. 네. 이거 세르베자. 이건 그래도 유럽 가보시면 많이 아마 들어보실 단어일 거고, 예, 비어.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 비어고요. 비라. 비라. 이거 아마 이태리 말일 거예요. 예, 피보. 피보는 포르투갈어. 세르베사가 아마 스페인어 거에서 쓰는 말일 겁니다. 우리나라 말 맥주. 어디나요? 중국어로 비주. 성조를 잘 살려야 됩니다. 비주. 어려운데 이건 일본 말로 뭐 비루 이렇게 읽나 봐요. 이건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맥주. 네, 맥주라고 읽겠습니다. 이게 좀 칼같이 생겼는데 뭔가 진짜 아랍분들 글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태국어 봤는데 와 태국어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태국어는 심지어 성조도 5성조인가 그래요. 성조가 7성조인가? 하여튼 제일 많습니다. 와 대단해요. 대단해. 이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맥주의 사전적 정의 이런 거 되게 딱딱하지만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 안에 맥주의 재료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정의여서 갖고 왔습니다. 네. 알코올 음료죠.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하나 세부 주제예요. 엽기름 가루. 네, 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네, 메가. 메가를 분쇄해서 만드는 거고요. 영어로는 몰트라고 부르고요. MALT. 몰트라고 부르고 사실 식혜까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맥주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냄새도 식혜 냄새 나고요. 홈 넣고 끓이기 전까지는 맛도 식혜랑 거의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식혜 만들 때 쓰는 또 뭐 메주 쓸 때나 고추장 만들 때 쓰는 엽기름은 여섯 줄 보리를 써요. 여섯 줄 보리. 여섯 줄 보리는 뭐냐면 보리 한 가닥에 이렇게 여섯 개 달려 있는 게 여섯 줄 보리예요. 말 그대로. 근데 두 줄 맥주 만들 때는 두 줄 보리 씁니다. 두 줄 보리.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줄 보리 있어요. 이렇게 나 있죠, 보리가.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교차돼서 이렇게 나머지 네 개가 네 알곡이 퇴화 된 거예요. 이 두 알곡의 영양분을 몰아주고 예. 두 알곡에 몰아주고 나머지는 네 알곡은 퇴화된 두 줄 보리를 씁니다. 두 줄 보리.
그래서 뭐 한국어로는 두 줄 보리라고 쓰고요. 영어로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이행보리. 네, 투로몰트 이렇게 써요. 이행보리, 두 줄짜리 보리다. 맥주용 보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두 줄 보리를 씁니다. 예, 그 여섯 줄 보리는 사실 우리 식혜 만들 땐 쓸 수 있는데 맥주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예, 맥주 만드는 보리를 맥주용 보리의 가장 그 품질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전분질을 갖고 있는지. 전분, 뭐 어려우시면 전분, 탄수화물, 당분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당분이 있어야 효모가 뭘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달한 게 나와야지 효모가 뭘 먹겠죠. 예. 탄수화물을 분해해보면 그게 사실 당이거든요. 포도당들의 결합체가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밥 먹으면 살찌잖아요. 당으로 바뀌죠. 예. 탄수화물이 에너지의 근원이고 예. 그래서 그 두 줄 보리는 알곡 자체도 여섯 줄 보리보다 이 알 하나가 더 훨씬 크고요. 이 안에 단백질 성분은 가급적 적으면서 전분질이 많은 보리를 좋은 보리로 칩니다. 맥주 만들 때. 근데 식혜는 뭐 그렇게 굳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보리라고요? 네, 광맥이랑 백호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이고요. 제가 다만 그게 두 줄 보리인지 여섯 줄 보리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까요? 근데 그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마 두 줄 보리로 개량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제 확신이 없네요.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엿기름 가루, 정확히는 두 줄 보리에 싹을 틔운 메가의 가루를 물, 그죠? 맥주 재료 하나 더 나왔죠? 물과 함께 가열해서 여기 제가 글자 표시는 안 했지만 당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당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분, 우리 밀가루를, 밀가루가 보기엔 그냥 가루지만 걔를 현미경으로 쭈쭈쭈쭈 당겨보면 포도당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시위할 때 크랩 차는, 이렇게 차는 것처럼, 스크럼 차는 것처럼 사슬 구조로 얽혀 있어요. 예. 얘를 풀어줘야 그제서야 달게 느껴지는 거죠. 밀가루를 입에 털어 넣으면 달지 않지만 우리 안에 침 안에 있는 라멜라제가 그 효소가 예. 그 결합 반응들을 떨어뜨려 주면 그때부터 당 성분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혀는 달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당화라는 건 전분을 쉽게 말하면 밥알을 밀가루를 또는 그냥 빵을 설탕으로 바꾸는 거, 네, 그걸 당화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물 안에서 해야 돼요. 뜨거운 물 안에 파쇄된 보리를 집어넣으면 당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온도 범위 때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을 넣어서 혹,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홈나무, 홈나무의 꽃마무리예요. 아직 꽃이 피기 전에 딱 땁니다. 네, 넣어서 향과 쓴맛이 나게 하여 발효한다. 예. 효모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밑에 거는 예. 사실 국립국어원 연구원들이 맥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정의를 갖고 오신 거죠. 이 밑에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맥주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하게도 저도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 환경이 점점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대략 우리 음주 라이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기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술 취하려고 먹었죠. 취하려고 먹었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됐고요. 일단 싸고 양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특별히 뭘 먹고 싶다는 거가 없죠. 그 음식점에 있는 거 먹죠. 네. 소주 고르실 때도 요즘은 그래도 후레쉬 드실래요? 처음 이 정도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죠. 예. 맥주도 거의 뭐 있는 거 먹었고 그리고 오늘 한번 죽자 이러고 먹죠. 그리고 맥주 먹어 입가심이지 뭐. 이 목구멍 다 이게 있어야 술이지, 그죠? 그리고 주로 단체나 모임 회식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사기신장용으로 뭐 우정을 다진다는 명목하에 신입생 환영회에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물론 아직도 이렇게 먹는 건 깔고 들어가지만 좀 점점 더 이런 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맥주 쪽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네 전에요. 맥주랑 그 병맥주랑 같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보존을 가열한 백맥주와 가열하는 생맥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어연구원이 잘 모르고 쓴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이걸 바로 고치겠죠. 예, 네. 잘못 쓴 거예요. 예, 네. 생맥주냐 아니냐의 기준은 살균이 아니에요. 예, 네. 살균이 아니에요. 생맥주란 말 자체도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드래프트 비어냐 바틀 비어냐 캔 비어냐 이 차이죠. 드래프트라는 것이 꼭 효모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있는 생자를 붙임으로 인해서 뭔가 생맥주라 그러면 이 안에서 효모가 펄떡펄떡 살아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생맥주라는 용어 자체도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냥 드래프트 비어예요. 또는 탭 비어. 예. 예, 요 분을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제가 따끔히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즐기면서 마시려는 사람들 그리고 양도 좋은데 한 잔을 먹어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리고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내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내 취향에 맞게 좀 술을 골라서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요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담 없이 한 잔 가볍게 꼭 막 먹고 죽으려는 거 말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저도수의 술 시장은 매년 증가,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고도수 쪽은 매년 팍팍팍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명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조와 맞물려서 저도수 시장이 점점 뜨고 있고요. 매출액 자체를 놓고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수의 대표술은 바로 맥주죠. 예, 저도수를 대표하는 술은 맥주입니다. 물론 크래프트 맥주는 한 13도짜리 맥주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뭔가 사귀다지는 의미도 있었지만 요즘은 집에서 와이프와 간단히 한 잔, 신랑이랑 간단히 한 잔, 혼자 한 잔 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오신 분들은 때때로 이렇게 살지라도 그래도 가끔은 이런 것들이 아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저희 수업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맥주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 하시나요? 여기 이제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말고 이제 그 뭔가 아직 20, 30대 이런 분들은 맥주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 뭐라고 하셨어요? 아, 어머님이랑 같이 가게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화이팅 하셨겠고 네. 잘 기억하고 있죠, 면접 때 네. 그, 뭐라고 하세요? 말 안 하셨어요? 왠지 말하기가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그죠? 이런 말하기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갈등이 들죠 그리고 부모님들 마찬가지로 자식분들한테 야, 엄마 오늘부터 맥주 공부하러 13주 동안 시흥에 간다 라고 말해보신 분 계세요?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부모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녀분들이? 잘했다고 하세요? 잘했다고. 공부 되신 분이구나. 대원을 간다고 말을 했느냐? 예, 나 맥주 수업 들으러 간다라고 자녀분한테 얘기해 보신 분. 뭘 하신가요? 뭘 하세요? 애들한테? 예, 그 자녀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 안 하세요? 오호, 좋은 집입니다. 뭐, 아, 엄마 뭐 주책이야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야, 나 오늘부터 맥주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아우 유난 떤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수 있어요 맥주 뭐 먹으면 되지 뭘 공부까지 하냐 저도 어디 가서 사실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업하세요? 과목이 뭔가요? 맥주요? 뭐야? 약간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저희가 맥주도 공부가 엄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전문 영역이고요. 우리가 나 와인을 공부해 이러면 그래 공부할 만하지. 하지만 맥주 공부해 뭐야 이런 반응은 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은 좀 인식이 좋아지겠죠? 안 좋지도 않지만 현재. 와인보다 대표가 낫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와인은 돈이 많이 깨져요. 한 20, 30년 뭐 이렇게 최소 12년 숙성해야 되고 그래야 맛이 나고. 그죠. 12년 전에 못 알아. 그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옳습니다. 네.
맥주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뭘 내가 뭘 마신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 젓가락 먹는다고 해서 그 식품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나는 성인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어서 내가 어떤 거든 경험을 해보면 나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만 딱 보여요. 아는 만큼만 딱 보여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많이 알면 미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차피 배워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맥주집에 그 맥주가 있지도 않는데 뭐하러 배웁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조금만 배우고 알면 훨씬 더 지금 즐거운 선택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맥주가 한 종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저는 마트에 캘리포니아 최고의 맥주 회사 오늘 갖고 오신 맥주 중에 물고기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예. 저는 그 맥주가 그냥 동네 마트 가서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오르게 되리라고는 저는 5년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그만큼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좀 배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지금 소비자의 니즈를 주류 회사들이 정말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맥주 공부를 하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맥주를 셀렉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내 취향을 정확히 알고 맥주를 고르면 예, 비용 효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맥주에 대한 기본 지식은 오늘 좀 얻으실 수 있고요. 시음 방법은 다음 주에 같이 알아볼 거고요. 다양한 스타일은 오늘 일부 좀 같이 알아볼 겁니다. 네, 지금부터 맥주의 네 가지 재료를 이제 하나씩 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떤 술이든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뭐 막걸리, 무슨 술 있나요? 참 저도 아는 술이 별로 없네요. 이러고 보니까. 네, 뭐 이런 하여튼 증류주 말고 뭐 사케 맞아요. 네. 발효주는 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는 술은 없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해요. 알코올 발효할 수 있는 효모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발효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많은 발효 형태가 있어요. 근데 발효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생물의 2대 발효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가 알코올 발효. 어떤 미생물은 뭘 먹고 뭔가를 먹고 알코올을 뿜어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 미생물이 관여하면 아 이건 알코올 발효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김치 같은 거 아주 유명한 양대 발효입니다. 젖산 발효. 예. 유산균 발효라고도 해요. 어떤 균은 발효를 하긴 하는데 먹고 시큼한 걸 내뿜어요. 이 두 가지가 미생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빈번하고 인류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 2대 발효라고 합니다. 알코올 발효, 그 다음에 젖산 발효. 예. 그 중에서 우리는 알코올 발효 관련해서 알아볼 거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려면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는 알코올 대사할 수 있는 효모가 필요해요. 효모가 있어야 되고 그 효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효모가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먹이가 필요하죠. 그 먹이는 항상 당이에요. 재료는 상관없어요. 와인이면 포도겠죠? 막걸리면 밥이겠죠? 고두밥이겠죠? 쌀이겠죠? 사케도 마찬가지로 쌀이겠죠. 메가는 보리겠죠. 예. 당원을 어디에서 추출하는지는 그건 관계없고 어쨌든 당이 필요해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떤 그 농작물은 그냥 그 자체로 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일이죠. 과일은 당화할 필요가 없어요. 한 입 깨물면 그냥 달죠. 달다는 건 아 당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별도의 과정이 필요 없이 과실주는 착즙해서 그냥 효모 바로 뿌리면 돼요. 그럼 술이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 그냥 짜서 효모 뿌려요. 배주 그 페리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배 착즙해서 효모 뿌려요. 네, 사과주, 사이다라고 합니다. 사이다, 불어로 시드르라고 하고요. 네, 사이다, 사과 착즙해서 효모 뿌려요. 그럼 끝나요. 근데 곡식주만 특이하게 당분이 바로 없어서 한번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간이 전분을 당으로 바꾸고 그 당으로 만든 후에 뿌리게 되는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우리 맥주는 그런 거고요. 어쨌든 메가에서 당이 나오고 효모가 만나게 되면 이걸 먹게 되면 알코올을 배출하고요. 탄산이 나오고요. 발효 부산물이 나와요. 발효 부산물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발효향. 효모마다 독특한 채취를 남겨요. 향기를 남기고 맛을 남깁니다.
효모종이 맥주 효모종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떤 맥주 효모종은 막 매니큐어 지우는 리무버 같은 향 내뿜는 애도 있고요. 후추 같은 톡 쏘는 향신료 향을 내뿜고 사라지는 효모도 있고 어떤 효모는 오늘 마실 맥주입니다. 이 대놓고 바나나 같은 향을 내뿜는 효모도 있어요. 바나나 는 게 아니고요. 어떤 효모는 굉장히 상큼한 청사과 같은 향을 남기는 효모도 있고요. 그래서 효모마다 발효물 부산물 다 달라요. 에스테르라고도 하고요. 부케라고도 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와인 마시는 아 이거 부케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발효할 때 미생물이 남기고 간 향, 발효 부산물, 에스테르, 부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뿜습니다. 효모가 먹고 싼 거를 우리는 인간들이 좋다고 먹고 있는 거죠. 맥주의 재료 네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 맥주에서 가장 많은 부피 비중을 차지하는 물, 95% 이상일 거고요. 맥주 양조, 이거 뭐 전혀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맥주 양조를 할 때 적합한 양조 용수, 우리 옛날에 이제 화학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pH가 1부터 14까지 있죠. 그리고 가운데 7을 중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14로 가면 뭐라고 하죠?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양잿물. 양잿물 그죠?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로 가까워질수록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양조할 때 적합한 양조 용수는 pH 한 5.2에서 5.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산성. 약산성 정도의 물이 맥주 만들 때 가장 적합합니다. 이건 제가 심심해서 찍은 게 아니고요. 맥주 효모와 그리고 그 메가 안에 들어있는 그 효소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치마리는 아밀라아제도 똑같이 그 메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밀라아제가 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활발하게 그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의 pH, 최적의 온도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규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아밀라아제라는 효소 그리고 기타 다른 맥주 당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은 결국에는 약산성의 pH를 좋아하더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나눠볼 때 저번 주에 제가 물맛이 중요한 거야 아까 그 질문 때 설명드렸을 텐데 물은 아주 크게 연수, 경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시골에 할머니 댁 없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경수는 시골 우물물에 비유할 수 있고요. 비누를 아무리 씻어도 씻어도 손이 뽀드득거려야 되는데 씻어도 씻어도 미끈덩미끈덩해요. 그죠? 경수. 경수, 센물이라고도 합니다. 센물, 그죠? 이거 미국에 이런 물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서부 쪽에. 네. 오레곤 가서 호텔에서 샤워하는데 샤워를 한 시간 동안 했어요. 안 씻겨요, 안 씻겨. 네. 연수, 연수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정수된 물, 적게 틀면 나오는 게 연수죠. 네. 뭐가 하여튼 물에 많이 녹아들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퓨어한 물, 그냥 깨끗한 순수한 물 그 자체. 연수, 그리고 단물이라고도 부르죠. 단물. 우리 일반 수돗물, 비눗물, 뽀드득뽀드득 잘 씻기는 물. 예. 이런 물들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 물들, 우리 고장의 냇가에 어떤 물이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맥주 스타일들이 역사적으로 발전이 되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물처리 기술이 없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물로 적합한 맥주를 찾아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 이 필젠은 체코의 풀젠이라는 지방이에요. 체코의 풀젠. 체코의 풀젠은 필스너라는 맥주. 깔끔하고 조금 쌉쌀하고 어쨌든 뭔가 깔끔한 맥주들을 만드는 그 깔끔하고 쌉쌀한 맥주를 만드는 그 원조 도시예요. 그쪽에는 연수 성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물 안에 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깔끔한 그런 맥주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영국의 버튼 지방에 있는 물인데 버튼 지방에 있는 분들은 물 안에 뭔가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깔끔한 맥주라기보다는 뭔가 좀 풍부하고 향도 많이 나고 예, 이런 맥주들 깔끔과 반대되는 측면에 있는 맥주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물은 현대에 와서는 양조 용수를 다 처리해서 사용하지만
네, 옛날에는 이러한 물들을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우리 물물물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맥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주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맥주가 물에서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물 처리 다 해요. 깨끗한 물을 찾아서 충북 음성에 가서 물을 성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물임이 밝혀졌어요. 아니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밝혀졌다고 치자고요. 너무 믿으시니까. 예. 밝혀졌어요. 이 물에는 막 미네랄 성분, 막 칼슘, 마그네슘, 물이 몸에 좋은 이온들이 잔뜩 있어요. 이 물을 가지고 페일 라거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맥주가 안 깔끔하게 나와요. 물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차피 물 처리를 다 합니다. 자, 다음. 곡물이에요, 곡물. 제가 굳이 제가 이제 이 몰트라고 안 하고 곡물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물론 맥주가 곡물 중에서 메인 곡물은 몰트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 곡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곡물이 몰트. 몰트는 발리랑 다릅니다. 발리는 그냥 요게 발리예요. 보리를 따서 물에 담가놔요. 싹이 나겠죠. 싹이 어느 정도 나오면 꺼냅니다. 물 쫙 빼내요. 건조시켜요. 그러면 외부의 싹들이 마르겠죠? 그리고 툭툭툭 털면 바스라지겠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알곡 모양이랑 똑같지만 사실 요 안에 보면 욕 아닙니다. 씨방이 자라요. 욕 아니에요. 발음이 좀 격했나요? 그냥 겉보기에는 보리 알곡인데 요 안에 발화가 되면서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씨앗이 결정체가 생길 거잖아요. 요 안에 각종 효소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반드시 싹을 틔운 보리로만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싹을 안 틔운 보리로는 맥주를 못 만듭니다. 엿기름이랑 메가랑 같은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걔는 여섯 줄 보리를 알곡을 따가지고 싹낸 다음에 처리한 게 엿기름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몰트는 두 줄 보리. 몰트는 굳기에 따라서 밝음에서 어두움까지 색깔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요. 반드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껍질채 로스팅합니다. 탈곡하지 않아요. 탈곡하지 않습니다. 이 껍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맥주 만들 때. 이 껍질 없으면 맥주 못 만들어요. 다 막혀가지고 곤죽이 되거든요, 그 안에가. 그래서 껍질이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필터. 당화된 보리 설탕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껍질이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사이사이에 보리 설탕물이 이렇게 타고 흘러서 그걸 이제 받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죽이 돼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막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껍질을 살려서 그 통째로 시커멓게 태울 때까지 태우든 아니면 갈색까지 굽든 합니다. 아주 뭐 일부러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몇몇 특수곡물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탈곡하고 알맹이만 로스팅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몰트를 설명드렸는데 발리는 왜 적어놨느냐? 싹 틔우고 이런 공정을 몰팅한다 그래요. 몰팅. 몰팅 안 한 그냥 그대로의 발리, 보리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이 알곡 형태로 쓰진 않고요. 우리 자꾸 이마트를 얘기해서 제가 특정 신세계랑 관계가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집 앞에 바로 이마트가 있고 해서 주로 가거든요. 어쨌든 자 마트나 슈퍼마켓에 곡물 코너 가면 암맥이라고 있죠. 암맥. 그죠? 걔는 보리 탈곡해서 알맹이만 남긴 다음에 보리밥처럼 한번 쪄가지고 롤러로 이렇게 누른 거죠. 암맥. 예, 그런 형태로 써요. 예, 몰팅하지 않은 보리. 그러니까 언몰티드 발리 같은 경우에는 암맥의 형태로 써요. 영어로는 플레이크드 발리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영어 맞을 거예요. 맞을 겁니다. 틀려도 저는 영어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눌린 보리죠, 눌린 보리. 눌린 보리를 써요. 암맥.
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밥 먹는 코너에서 파는 안맥은 여섯 줄보리 안맥이죠. 여기 안맥은 두 줄보리 안맥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안맥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맥주 기네스. 굳이 왜 싹 안 튀우고 개를 힘들게 쪄가지고 롤러로 눌러가지고 넣나요? 안맥을, 그러니까 플레이크드 발리를 많이 넣게 되면 이 입안의 촉감이 실크처럼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맥주의 전반적인 질감을 두텁게 해주고 좀 부드럽고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맛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좀 입안의 촉감을 좋게 하려고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곡물을 싹 튀우는 행위를 몰팅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다양한 곡물들도 네, 몰팅 개념이 성립하죠. 그래서 밀을 그냥 쓸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윗이고 그 다음에 밀을 싹 튀우면 윗몰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호밀, 빵 만들 때 쓰는 거 호밀. 이것도 그냥 호밀을 쓸 수도 있지만 호밀을 싹 튀우면 라이 몰트가 되는 거예요. 귀리도 그냥 쓰지만 귀리 몰트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곡물은 예, 몰팅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은 윈 몰트를 쓰기도 하고요.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싹내지 않은 그냥 윗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밀 몰트를 쓰기도 하고 그냥 밀을 쓰기도 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밀맥주 두 개, 큰 갈래. 벨기에식 밀맥주, 흔히 호가든으로 알고 계시는, 그죠? 벨기에식 밀맥주, 가장 유명한 갈래. 그리고 또 하나, 양대산맥 중에 하나, 독일 남부 바이에른식 독일식 밀맥주. 예, 그래서 독일식 밀맥주에는 윈 몰트가 들어가고요. 예, 밀을 발화시켜가지고 걔를 처리한 윈 몰트가 들어가고요. 벨기에 밀맥주, 호가든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냥 통밀이 들어가요. 예, 그 발화 안 시킨. 그래서 우리 홈브루인가 자가 제조하시는 분 중에 통밀을 구할 수 있으면 통밀을 구해서 넣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밀가루 풀 써가지고 넣는 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호밀. 호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하고 독특한 풍미를 내는 재료입니다. 호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뭐 많이 쓰여진 재료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미국에서 좀 많이 조명받고 재조명받고 각광받게 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호밀은 호밀로 맥주를 일정량에서 넣어서 만들게 되면 이런 풍미가 나는데 어떻게 설명드리나. 그냥 영어로 직역하면 스파이시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스파이시가 한국말로 사실 적당한 게 없거든요. 매운 것도 아니고 예, 화해져요. 맞아요. 약간 홀스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리고 후추 같은 거 통후추 이렇게 갈아 먹는데 안 갈린 것 잘못 탁 씹으면 화해지는 거 있죠. 예, 그런 좀 맛이 나요. 호밀이 굉장히 독특한 재료입니다. 호밀 몰트 많이 넣고요. 그래서 이 호밀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좀 화해지니까 청량해질 거 아니에요, 맥주가. 그래서 여름용 갈증에서. 그래서 미국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썸머 시즌얼 비어로 뭐 라이 IPA, 뭐 썸머 라이 비어 이런 걸 내놓기도 합니다. 네. 톡 쏘는 그 특유의 성분 때문에 좀 상쾌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호밀 자체로는 굉장히 좀 맥주를 끈적거리게 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청량감이 반감되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로 잘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귀리. 얘는 호밀이고 얘는 귀리. 귀리는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는 잘 안 먹지만 이제 북미권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오트밀 우유에 한 접시 말아먹고 나가잖아요. 그 오트밀입니다. 알곡 형태 오트로 쓰기도 하고 그러나 주로 더 많은 경우에 플레이크드 오트, 오트밀 이렇게 쪄서 롤러로 눌린 형태 납작한 오트 형태로 맥주에 사용될 때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눌린 보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입안 질감을 줘요. 얘를 많이 넣으면 예, 그리고 시리얼 통곡물 같은 거 먹는 맛이 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트라는 곡물을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지금은 하나의 고유 스타일로 정착된 맥주 중에 오트밀 스타우트라는 정식 스타일이 하나가 있어요. 오트밀 스타우트. 오트밀 스타우트 특징은 시리얼 곡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닭 초콜릿 같이 은은한 맛있는 풍미가 나는 그런 맥주. 그때 많이 들어가는 게 오트입니다. 그리고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맥주에 깔끔함을 주기 위해서 넣어요. 부가재로 우리 카스라든지 아사히에도 칭따오에도 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권에서 이거는 사실 아시아 맥주에서는 쌀을 많이 넣고요. 예, 자기네 나라에서 많이 넣는 거 넣어요. 어차피 전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북미권 버드와이저나 밀러나 이런 건 옥수수 많이 쓰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맥주 맛을 뭐 되게 풍미를 진하게 하고 이러려고 넣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청량감을 주고 맥주를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자기네 동네에서 많이 나는 곡물을 맥주 부가재료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요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요게 들어가요. 옆에 정답 써놨어요. 네, 곡물은 맥주의 풍미와 질감을 전반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스팅하는 사람들은 요 몰트를 백본이라고 불러요. 아, 몰트 백본이 튼튼하다 이런 얘기예요. 백본, 척추. 맥주의 뼈대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리고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입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기초적인 첫인상 같은 것들, 그리고 맥주의 색깔, 맥주의 질감, 맥주의 어떤 바디, 진하고 안 진하고, 뭐 이런 것들, 풍미가 얇고 풍미가 두텁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곡물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되게는 곡물 중에서도 몰트가 당연히 메인 재료가 되겠죠. 그 다음 홉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좀 마음이 정화되지 않나요?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포토샵인 줄 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의 초록색이에요. 실제로 이 색깔이에요. 실물로도 몇 번 봤거든요. 맥주 위에 가니쉬를 얹어서도 먹어봤는데 실제로 본 적은 저도 그 당시에는 처음이니까 지금은 많이 봤지만 이런 사진들을 보면 아 사진에 포토샵을 이렇게 해놔 이랬는데 실제로 딱 이래요. 이것보다 더 예뻐요. 네. 아주 깨끗하고 마마에서 딱 튀어나오는 그 녹색이에요. 홉은 덩굴성 단연초의 일종이고요. 덩굴성 단연초는 쉽죠. 짝대기 딱 꽂으면 덩굴가마치가 올라간다는 식물이겠죠. 네. 그래서 덩굴을 이뤄서 자라고요. 홈 농장 가면 그래서 긴 짱대를 이렇게 꽂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맥주에서 실제로 필요한 건 이 홉의 이파리는 전혀 필요 없고요. 이 초록색 이파리는 전혀 필요 없고요. 요 앞에 딱 반으로 갈라보면 요 안에 노란 알갱이들 보이세요? 요걸 쓰는 거예요. 물론 얘를 통째로 건조해서 갈아가지고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이 지금 되겠죠? 펠렛. 펠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펠렛? 우리 그 펠렛은 사실 맥주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산업재 용어예요. 토끼똥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놓은 거 있죠. 토끼똥 같이 동글동글하게 뭉쳐놓은 거. 요거를 똑 따요. 그래서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 간 다음에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처리된 홉을 펠렛홉이라고 해요. 펠렛홉. 펠렛홉이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네, 잠시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이상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정상이에요. 아까 이 노란 알갱이를 루플린이라고 해요. 루플린. 그래서 이 잎사귀는 전혀 쓸모가 없고요. 네.
이 루플린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네? 뭐 일종의,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각종 수지 성분들을 그 맥주를 끓일 때, 맥즙을 끓일 때 얘를 집어넣으면서 녹여내는 거예요. 네. 이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란 알갱이에요. 이 노란 알갱이를 루플린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홉을 넣지만 홉 안에 있는 루플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안에 이 노란 알갱이 안에 각종 향미 성분들을 담당하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들 들어있고요. 좋은 향기들은 다 거기서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홉을 넣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네, 맥주의 쓴맛을 부여하죠. 쓴맛. 쓰지 않은 맥주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없으면 그게 그냥 좀 오래된 식혜? 뭐 이름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홉을 발견하고 맥주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뭔가 이 달달한 설탕물이 되는 건 싫었던지 뭔가 맛의 밸런스를 주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이를테면 홉이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런 작물들을 썼어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시슬이라는 거 있어요. 밀크 시슬 드시는 분 계세요? 간에 좋은데. 네. 엉겅퀴 같은 거 있잖아요. 엉겅퀴 같은 거. 네. 그런 엉겅퀴 같은 거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잡초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넣어서 쓴맛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민들레 뿌리 같은 거 그런 거 쓰잖아요, 그죠? 온갖 풀들은 다 따서 넣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독초 넣어서 죽기도 하고, 독초를 잘못 넣어서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독일의 한 수녀 원장이, 참 그 독일 수녀 원장들은 대단해요, 생각해보면. 네. 홉이라는 걸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얘를 맥주에 넣어봤더니 아, 쓴맛도 아주 좋은 쓴맛이 나서 맥주가 더 음영성이 좋아졌고, 뿐만 아니라 홉은 방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항균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보존력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옛날에 맥주들이 금방 상했거든요. 근데 홉을 일정 정도 집어넣으니까 잡균들이 서식하지 못하는 방부 항균 효과로 인해서 맥주의 보존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맥주 품질이 어느 지역을 가도 균등하게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단초를 좀 제공했던 그런 중요한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알파산이라고 보는데 이 알파산이 복잡하니까 알파산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소알파산으로 바뀌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나 싶으시죠? 그냥 자, 이 노란 알갱이 안에 알파에시드라는 알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는 특정 온도대에서 다른 알파산으로 변해요. 네, 그게 이제 쓴맛이 나는 알파산이에요. 그래서 맥즙을 이제 저희 나중에 한 시간 동안 펄펄 끓일 거거든요. 제가 심심해서 끓이는 게 아니고요. 얘 쓴맛 우러나라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끓여주면 알파산이 이소알파산으로 전환되면서 쓴맛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끓이면 많이 끓일수록 이소화가 더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쓴맛이 더 생겨요. 오래 끓이면 더 써져요. 또는 똑같이 끓여도 두 배로 넣으면 두 배로 써져요. 이해가시죠? 조금 넣고 두 배로 끓이거나 아니면 짧게 끓이고 두 배로 넣거나 쓴맛은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쓴맛에도 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홉이 없으면 맥주인가? 이런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옛날에는 노, 홉이 없어도 맥주였고 실제로 홉이 들어간 맥주를 인류가 먹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개념으로는 홉이 없으면 맥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안정된 식물재료로서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어요. 근데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애들이 좀 크래프트 맥주 하는 애들이 약간 좀 도라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꼭 합니다. 그런 자유로운 정신들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 맥주가 크래프트 맥주 쪽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홉을 넣지 않는 고대의 맥주들을 그루트라고 불러요. 그루트. 엉겅퀴를 따서 넣는다거나 어쨌든 쓴맛을 다른 재료로 맞춰주는. 그루트비어라고 해서 출시는 하는데 먹어보면 그냥 그래요. 역시 홉이 최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퍼센트 8% 얘는 6.1% 12.6% 다 달라요. 홉의 품종마다 다르고요. 이게 지금 이 홉의 이름 쉬눅이라는 홉인데요. 똑같은 쉬눅이어도 2015년도에 수확한 애는
2010, 지금 팔리는 건 2016년 가을에 추수된 애들이니까 지금 팔리는 게 2016년 신욱이 12.6%인데 2015년 신욱은 꼭 12.6%이란 보장이 없어요. 작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 출하할 때 되면 연구소로 보내서 알파산이 얼마인지 측정을 다 해서 판매를 합니다.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예를 들면 6.1이고 12.6이면 얘가 두 배잖아요. 동일한 쓴맛을 낸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동일한 시간 동안 끓일 경우에 신욱은 캐스케이드보다 절반만 넣으면 돼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는 오늘 IBU라는 건 맥주의 쓴맛을 얘기하는 단위인데요. 나는 30이라는 수치를 맞추고 싶어. 30이라는 수치를 맞추고 싶다. 근데 내가 저번 레시피를 보니까 신욱으로 만들었어. 근데 쇼핑몰 가보니까 신욱이 품질. 바로 옆에 있는 캐스케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 레시피를 보니까 신욱을 제가 한 50g 넣었어요. 그럼 똑같이 얘를 50g 넣으면 그 30이라는 수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예. 정확히 계산기 돌려봐야 되겠지만 대략 두 배는 넣어야 똑같은 동일한 쓴맛이 나오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알파시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맥주 만들 때 아주 핵심적으로 보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12.5 그러면 시간을 만약에 6.1 넘버보다 12.얼마를 넣고 6.1 끓였을 때부터 반으로 줄이는 건 어때요? 끓이는 시간에는 끓이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나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좀 들어가면서 어차피 한 5주 차에 나올 내용인데 한번 듣고 가세요. 예를 들면 A라는 맥주를 이쪽 안 보이시죠? A라는 맥주를 만들 거고 B라는 맥주를 만들 건데 그리고 홉은 갑이라는 홉을 넣을 거고요 을이라는 홉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끓이는 시간은 똑같이 1시간 똑같이 1시간 끓이는데 갑은 10.0%예요 얘는 5.0% 쇼핑몰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1시간을 끓입니다. 그리고 넣는 양은 둘 다 똑같이 A도 50g. 아, 이건 맥주군요. 예. A는 맥주. 얘는 이제 50g 넣고, 둘 다 50g 넣을 거예요. 자, 넣는 양 똑같고, 끓이는 시간 똑같아요. 다만 다른 건, 쇼핑몰에서 표기된 요 알파산 수치만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을 넣었을 때는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만 저도 지금 사분면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려냐고 그냥 보세요. 자, 예. 그냥 예를 들면 얘가 쓴맛이 100이 나왔다. 쓴맛이 100이 나왔다. 그럼 얘는 똑같이 끓였으면 50밖에 안 나와요. 되게 쉬운 개념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죽어도 50g밖에 못 구하는데 100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시간 끓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런 서로의 비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상의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2시간 끓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끓이는 시간과 맛은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저 알파산이 뭐 하는 녀석이고 대략 어떤 개념이고 끓일 때 어떻게 변하고 얼만큼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 대략 알고 싶으시다면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꼭 같진 않습니다. 꼭 두 배는 아니에요. 대략 그러한 개념에 근접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건조한 펠렛을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좋다는 개념은 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생홉 같은 경우에는 빨리 상해요. 이걸 따서 건조시키는 이유는 오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건조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향미 소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조해서 씁니다.
이 흡은 따서 생흡으로 만들려면 한 일주일 안에 써야 돼요. 안 그럼 썩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홉으로 만든 맥주도 출시가 한 두 번,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나왔고 재작년에 한 번 나왔고. 우리나라 맥주 회사 중에 핸드앤몰트라는 맥주 회사가 있어요. 수제 맥주 회사인데 농장이 공장이 남양주 쪽에 있고요. 홈 농장도 지역은 정확하지 않지만 청평인가 아무튼 그쪽에 홈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자기들이 수확한 홉으로 하베스트 에일이라고 되나요? 하베스트는 수확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수확 맥주 이런 걸 되나요? 생홉으로 그걸 따가지고 맥주에 넣어요. 예. 그런 재밌는 시도들도 있고요. 지금 제천에서 홉 키우는 분도 제가 한 분 알고 있고, 예, 제가 국내에서 지금 실제로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분을 한 세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홈 많이 길렀던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예, 조금 더 어르신들 나이 한 80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강원도 예, 평창에서 많이 키웠어요 옛날에. 예. 맥주 만들 때 썼죠. 조선 맥주 주식회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멀리서 갖고 올 필요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농가 소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병충해 약하거든요. 홉이 병충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한 해만 말아먹어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작물이고요. 또 노하우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 조건 자체가 혹은 약간 좀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찾다 보니 평창 이쪽, 강원도 그쪽. 예.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홉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북한은 지금도 홉 수출을 많이 해요. 외국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자라요. 예. 그리고 중국도 홉 생산 많이 하고요. 중국의 찜따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자기네 홉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북한도 그러니까 그 기르는 홉들이 되게 유명한 홉들은 아니거든요. 홉의 명산지라고 하면 이제 영국, 독일, 미국, 요새는 제3세계라고 해서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도 많이 키우는데 그런 데 홉들이 아주 향도 좋고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고 뭐 기후만 맞으면 키울 수 있는 게 홉이니까 중국이든 북한이든 홉을 키우겠죠. 근데 뭐 걔네 경쟁 홉에 비해서 향이 굉장히 막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예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홉들을 생산해서 어디로 갈까요? 별로 홉 향이 중요하지 않은 맥주에 넣겠죠. 어떤 홉이든 관계없으니까 그거는. 칭타오는? 칭타오를 마시면서 아, 이 맥주에서 그윽한 과일향이 나기를 기대하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맥주에는 자체 개발해서 단가 낮은 홉이 들어가면 훨씬 좋겠죠. 그런 식으로 홉 많이 길러요. 북한은 지금도 홉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계자료 보고. 상위 랭크에 북한이 있는 거예요. 잘못 봤나? 옛날 자료인가? 아니에요. 네, 북한 홉 수출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농사 짓는 분들 좀 관심 많으세요.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우리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도 우리 업계에서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실 크래프트의 맥주의 모토는 로컬이거든요. 로컬.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 주민에게 양조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맛있는 맥주 나눠 먹겠다라는 게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수하게 보리도 개발하고 홉도 개발하면 훨씬 더 예, 좀 맥주 마시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농가에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쭤볼 거 없으세요? 홉 아니어도 되고요. 곡물, 물 더 관계없어요. 네. 국물에서 맥주를 주재로는 내가를 쓰고 나머지 직접 국물을 보일을 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부가적으로 넣어요. 부가적으로? 예, 예를 들면 곡물을 1kg 가지고 맥주를 만들 때 한 900g 정도는 몰트를 쓰고요. 나머지 한 100g 정도를 뭐 오트밀, 르튼, 몰, 르튼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써요. 절대 저 밑에 몰트 안에 있는 보리, 밀, 호밀, 귀리 얘네가 메인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 재료
여기까지가 오늘 이론 강의는 끝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맥주 마시고, 아 신난다. 맥주 마시고, 저도 조금씩 주세요. 맥주 마시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료인데요. 이 효모는 당연히 인간이 가장 늦게 발견한 맥주의 4대 재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뜻 지나가면서 설명드렸던 독일의 맥주 순수령, 그 당시 법령에는 효모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네. 없었고요. 발효를 악마의 장난 내지는 신의 은총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담아놓으면 막 장독대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것은 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현미경이란 것도 나오고 이제 미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아 얘네들의 실체가 규명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 미생물 중에 예, 이게 맥주 효모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엄청 귀엽지 않나요? 얘를 보면 되게 귀여워요. 제가 좀 사상이 이상하죠? 예, 이러니까 맥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고요. 이 효모가 메가에서 추출한 메가당을 먹고 그 다음에 알코올과 탄산과 부산물, 부케, 에스테르 뭐 이런 걸 배출하게 되는 것이 발효의 기본 원리고요. 알코올 발효의 기본 원리고요. 네. 어쩌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맥주 효모하면 크게 두 갈래로 라거 효모, 그러니까 하면 효모. 하면 효모가 무슨 뜻이냐면요. 상면하면 얘기하는데 이렇게 큰 통에다가 이렇게 보리설탕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면 효모. 뭔가 자세가 겸손해지네요. 하면 효모. 하면 효모로 만들면 라거, 상면 효모로 만들면 에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통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18도에서 한번 22도 사이 상온.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간과 함께 해온 균주예요. 그 다음에 얘는 8도 내외. 서늘한 온도. 냉장 기술이 발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미생물입니다. 얘를 딱 넣으면 상면은 여기 위에 떠서 부글부글부글 발효해요. 이 효모는. 하면은 밑통에서 부글부글부글 발효합니다. 당연히 상면도 먹을 더 이상 먹을 당이 없으면 다 먹고 나서 밑으로 쭉 가라앉아서 갯벌같이 이렇게 밑에 쌓여요. 그래서 크게 보면 라거 효모, 그 다음에 에일 효모, 그걸 이제 한국말로는 말 그대로 윗상 짜서 상면, 하면 효모는 아래 하 짜서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그 차이예요. 네. 에일은 향이 풍부하고 진하고 라거는 가볍고 경쾌하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효모를 우리가 얘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발효력이에요. 발효력. 쉽게 얘기하면 식성. 대식가냐 소식가냐. 밥도 막 머슴 밥처럼 막 두 공기씩 먹는 사람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작거리다가 배불러 딱 내려놓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차이예요. 얘네도 먹성이 달라요. 효모 종마다 밥을 많이 먹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먹다가 말아버리는 효모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발효력이 왜 중요하냐면 드라이 스윗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드라이 스윗. 네, 와인 코너 가서 저 기념일날 우리 남편이랑 먹을 건데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물어보는 게 콤보예요. 콤보. 드라이한 걸로 해드릴까요? 스윗한 걸로 해드릴까요? 네, 물어보죠. 그때 그 드라이 스윗이고요. 이거는 뭐 맥주뿐만이 아니라 식음료의 관능평가에서 쓰는 용어예요. 다 쓰는 말이에요. 드라이하다, 스윗하다. 쉽게 얘기하면 스윗은 당연히 단 거죠. 이거 너무 쉽죠, 그죠? 스윗한 거, 달달한 거, 그죠? 드라이는 별로 한국말로 할 만한 건 없는데 안 단 거. 담백하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말의 뉘앙스가 담백한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 단 거, 안 단 거. 스윗의 반대 개념, 달지 않은 거, 단맛이 나지 않는 거. 네, 그런 걸 드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알코올 발효의 과정과 원리를 살펴봤을 때 딱 연상이 되시겠죠? 얘가
얘 귀엽게 생긴 애가 얘를 먹잖아요. 식성이 좋아요. 먹보예요.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술이 드라이해지나요? 스윗해지나요? 스윗. 먹성이 좋아서 많이 먹었어요. 당을. 스윗. 나머지는 다 드라이? 스윗.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잘 듣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틀린 건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예. 좀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보세요. 자, 자루에 설탕이 한가득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을 딱 풀어놨더니 얘가 먹성이 좋아요. 그 설탕을 많이 먹었어요, 얘가. 예? 그러면 그 자루 안에 설탕이 많이 남아있나요? 조금 남아있나요? 그쵸? 자, 다시 여쭤볼게요. 자, 먹성이 좋은 효모를 투입했어요. 식성이 좋은 효모를, 먹보를 딱 투입했어요. 그러면 그 술은 드라이해져요, 스윗해져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죠. 절대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네. 한 종류만 넣어요? 한 종류만 넣어요. 온도대가 다르니까. 종도 달라요. 사는 환경이 달라요. 라거 효모가 물론 제가 여기 써놨듯이 8도 내외에서 활동을 하죠. 적정 환경 온도예요. 아, 왜 우리도 아프리카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왜 우리도 남극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짜증나죠, 근데. 못 살아요. 살긴 사는데. 얘네는 18도, 22도에서 발효하거든요. 하는데 애들이 더워서 미쳐 날뛰어요. 아마 내뿜어야지 말아야 될 막 화학약품 같은 맛도 내뿜고 스트레스성 물질이 나옵니다. 반대로 얘를 이 온도에 넣으면 마찬가지로 발효가 되긴 돼요. 근데 추워서 애들이 안 움직여요. 얘네가 좋아하는 온도는 이 온도인데 여기다 넣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반반으로 자, 아, 쪼그란 말 쓸 거네. 타협합시다. 그래서 뭐 한 12도에서 만나. 이러면 이제 둘 다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효모는 일반적으로 섞어 쓰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섞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이 비슷한 애들은 섞어 써요. 그러니까 에일 효모끼리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라거 효모끼리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맥주 효모는 아니지만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는 야생 박테리아 같은 애들도 같이 쓰기도 하는데 걔네는 에일 효모랑 같이 활동해도 큰 문제가 없는 애들이어서 에일 효모가 발효가 끝나고 그 통에다가 새로 이제 박테리아를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섞긴 해도 활동 온도가 다른 애들끼리 섞진 않아요. 네. 맥주가 발효가 건강하게 안 됩니다. 일단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올 수 있고요. 답변 되셨어요? 네네네. 바로 지키고. 아, 되긴 돼요. 되긴 돼요. 아, 요거는 질문을 약간 혼동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 스윗은 라거냐 에일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에일 효모 중에서도 먹성 좋은 애들 넣으면 드라이 에일이 되는 거고요. 드라이한 에일이 되는 거고요. 조금 먹고 젓가락 내려놓는 에일 효모를 넣으면 스윗한 에일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섞을 필요가 없는 게 중간 먹성인 애도 있어요. 힘들게 섞을 필요가 없죠. 적당히 먹는 애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저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면 굉장히 궁금하고 왜 그럴까라는 왜 그러지라는 깊은 생각이 없으면 사실 좀 나오기 힘든 질문이어서 저는 뿌듯합니다. 발효력 안에서 요거 좀 한번 보실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다 표시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효모 이름이거든요. 예. 네. 얘네가 다 다른 성격을 갖고 맥주 효모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왜 그 집마다 누룩 맛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룩빵 옮기면 막걸리 맛 변하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마다 사는 맥주 효모가 특징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요하게 봐야 될 수치가 attenuation이라는 수치인데 이게 이제 얘 먹성을 표시한 거예요. 얘는 73에서 89 꽤 먹성 좋은 편이고요. 반대로 얘는 얘보다 좀 덜 먹죠. 그죠? 먹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똑같은 당도를 가지는 용액에다가 이 캘리포니아의 리스트를 넣었을 때 그리고 잉글리시의 리스트를 넣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잉글리시 쪽이 더 술이 달아요. 왜냐면 얘는 먹성이 떨어지니까 얘보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죠. 예. 어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먹성 좋은 애를 넣으면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요. 술이 드라이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죠? 설탕을 계속 먹으니까 당연히 드라이해지죠. 그죠? 그리고 그 설탕을 먹고 알코올로 배출하니까 도수가 올라가요. 초기에는 똑같은 당도값을 가지고, 물론 당도값이라는 거 뭐 플라토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저희는 앞으로 비중계를 쓰고 비중값을 쓰겠지만 어쨌든 그냥 당도가 100이라고 치고요. 각기 다른 효모를 넣었을 때 드라이한 술이 도수가 더 높아요. 당이 없어지고 그만큼 알코올이 생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이랑 알코올 도수는 반비례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시속기만 당이 많아지면 도수가 별로 생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드라이해져서 설탕이 점점점 없어지면 알코올은 점점점 높아져요. 그런 관계입니다. 유익한 질문들 감사합니다. 네, 발효력 이해 가세요? 네. 이해 안 가시는 분 괜찮아요. 많이 봤어요. 이렇게 수업하고도 5주차 때 와서 드라이 수위들을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네. 먹성 좋은 애가 있고 먹성이 안 좋은 애가 있고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가즙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메가즙까지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맥주는 귀엽게 생긴 얘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효모 때문에 양조장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한 달 전에 효모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얘가 막 이상한 막 파마약 같은 거. 여자분들 미용실 가면 이렇게 어머님들 머리 말고 나왔으면 그 냄새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런 냄새가 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얘가 대화라도 되면 좋겠는데 말도 안 통하고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효모 때문에. 효모가 관리하기 가장 힘들고요. 효모 잘 다루는 양조장이 아주 그 실력을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는 효모도 이제 세대 변이를 해요. 이제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효모는 뭐 이렇게 암컷 수컷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스스로 배양을 하는데 이 출하법이라고 해서 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출아, 알을 낳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알을 뿅 낳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효모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 번 발효를 하고, 그러니까 맥주를 한 번, 효모는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뭐 말로는 관리만 잘하면 4, 50번까지도 쓸 수 있다 그러는데 보통 양조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쓰고요. 한 8번 정도까지 씁니다. 한 8번 내외로 재활용해요. 그럼 얘를 맥주에 넣었어요. 발효를 닦고 설탕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온도를 탱크를 낮춰서 냉각을 시키면 이제 1세대가 끝난 거예요. 얘가 이제 1세대. 2세대는 이렇게 생겼는데 뼈가 이렇게 뿅 하나 나와 있어요. 돌기 같은 게 이렇게 돋아요. 그거 숫자를 세면 아 얘가 몇 번 일하는 거나 나와요. 실제로 알을 낳는 건 아니지만 뭔가 돌기가 나오는 현상이 알 낳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출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몇 세대를 거친 효모인지는 그 돌기 숫자 세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다 마쳤어요.